오늘 전국 곳곳이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안성, 영천, 광주가 32도를 넘어섰고요. 서울이 30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덥습니다. 낮에 더워도 밤에 또 금세 더위가 식어서 겉옷이 꼭 필요합니다. 체온 조절 신경 쓰시고요. 이때 이른 더위, 남부는 모레 비가 오며 누그러지겠지만 중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기온이 내려갑니다. 내일 비 예보는 낮에 제주부터 시작돼 밤에 전남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다운 비가 쏟아집니다. 특히 제주에 100mm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말에 제주 여행 가신다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대체로 보통 수준 예상되지만 일부는 오전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겠고요. 중부 경북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청주 18도, 또 대구 17도, 전주 16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기온 광주, 대구 28도, 또 동해안은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일요일 충청 남부에도 비가 조금 오겠고요. 다음 주 초에 비가 오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